안녕하세요. 다른 생각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중심지의 건널목에 나타나 난리가 났습니다. 23일 소셜미디어에는 LA의 한 거리에서 방탄소년단을 봤다는 목격담이 쏟아졌는데요. 이는 유명 토크쇼 더 레이트레이트 위드 제임스 코든 쇼의 인기 코너 크로스워크 콘서트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로스워크 콘서트는 건널목에 파란불이 들어오면 출연자들이 공연을 펼치는 코너로 CBS 방송국 앞에 있는 제네시 베벌리가의 교차로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호대기 중인 운전자는 촬영 현장을 지나던 중 BTS를 보고 멤버들의 모습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공유해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노란색과 검은색이 섞인 수트를 입은 타니들이 버터 공연을 펼치는 모습이 담겼으며 소셜미디어 영상에는 팬들은 버터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또 빨간색, 파란색, 하늘색 등 다양한 색의 수트를 입고 다이너마이트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고 이를 목격한 팬들은 바로 내 앞에서 방탄소년단이 버터를 펼치고 있다. 세상에 믿을 수 없다. 내가 직접 방탄소년단을 보게 되다니 정말 믿기지 않는다 등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연예매체 TMZ는 플래시몹 스타일의 화려한 BTS가 지나가던 사람들과 발걸음과 차들을 멈추게 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BTS가 출연한 제임스 코든 쇼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24일 0 30분부터 1시간 동안 방영됩니다.